밥해 먹기 귀찮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재료, 바로 계란이죠. 계란 요리 끝! 근데 이 계란 닭이 낳은 게 아니랍니다.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 노란 액체, 프라이팬에 이렇게 두르면 이건 우리가 흔히 보던 계란이죠. 노란색과 질감까지 진짜 계란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은 녹두 추출물에 강황을 더해 계란과 똑같이 만든 식물성 계란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 식물성 계란일까요? 여러분 구분이 되시나요? 크랩이 직접 먹어봤습니다. 퐁실퐁실. 식감도 너무 비슷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좀 뒤에 갈수록 콩 맛이 살짝 나는? 크랩의 선택은 왼쪽 계란. 정답은 바로 왼쪽은 식물성 계란, 오른쪽은 닭이 낳은 계란입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어 계란을 먹지 못했던 사람도 먹어볼 수 있는 식물성 계란. 먹어본 사람들의 후기도 뜨거운데요. 귀차니즘의 끝판왕도 계란말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잘라서 구우면 끝? 토스터기에서 꺼내 자르기만 하면 완성! 계란말이, 샌드위치 등 활용도 다양하게 가능하죠. 계란 없는 계란말이 완성입니다. 진짜 바쁠 때 그냥 간단하게 토스트기에다가 딱 넣고 한 1, 2분 정도만 있으면은 계란말이가 완성이 끝이잖아요. 되는 거니까 진짜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로 다이어트, 홈트레이닝 등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MZ세대에게 비건 시장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채식인구 증가와 더불어 식물성 계란이 지속가능한 대체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물, 탄소, 토지도 이만큼이나 덜 사용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식물성 계란을 사 먹긴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선 계란 8개 정도 분량이 들어있는 한 병에 $4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 일반 계란과 비교했을 땐 가격이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소비가 가능하려면 가격도 착해지면 좋겠죠? 식물성 계란은 단백질은 일반 계란과 비슷하고 콜레스테롤은 들어있지 않다고 하니 환경보호는 물론 영양성분까지 우수해 더 기대가 됩니다. 점점 커지는 대체식품 시장, 고기를 넘어 우유, 계란까지 더욱 다채로워질 친환경 식탁을 기대합니다.